전공의 파업과 의료 대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약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. 네,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구아림 기자.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.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틀 만에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.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지난 2월 집단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와 수련 환경 개선,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해 왔는데요. 오늘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하게 된다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. 전공의들은 줄곧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는데요.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천 명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. 이에 더해서 오늘 의사정원을 포함한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양측의 입장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정부의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전공의 단체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대화한 만큼 앞으로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